자, 오늘 다이어트 141일차 점심입니다. 야채 듬뿍, 현미 햇반으로 만든 닭가슴살죽, 그리고 생닭가슴살 200g, 후추만 뿌려서 구운 거, 그리고 통마늘, 그리고 파프리카, 뒤에 아몬드 5알, 양배추즙까지 잘 먹겠습니다. 자, 오늘 다이어트 141일차 저녁입니다. 뭐 저녁은 항상 똑같아요. 닭가슴살 소세지 150g, 청양고추맛, 마늘맛, 인메이트 거, 방토 5개, 미니 단호박, 아보카도, 달걀 2개, 호박즙. 잘 먹겠습니다. 자, 오늘 다이어트 142일차 점심입니다. 생닭가슴살 200g, 후추만 뿌려서 에어프라이 돌린 거, 그리고 가자미 후추만 뿌려서 에어프라이 돌린 거, 그리고 깻잎, 상추, 파프리카, 쪽파, 쌈자 잘 먹겠습니다. 자, 오늘 다이어트 141일차 저녁입니다. 인메이트 닭가슴살 소세지 150g, 청양고추맛, 훈제맛, 방토 5개, 미니 단호박, 아보카도, 달걀, 호박즙, 아몬드 5알. 잘 먹겠습니다. 자, 오늘 다이어트 143일차입니다. 예, 닭가슴살 가열 러브이거. 현미밥은 반공기만 덜었어요. 그리고 생닭가슴살 200g 에어프라이 후추만, 그리고 표고버섯도 에어프라이 후추만 돌린 거고요. 파프리카, 그리고 뒤에 아몬드 5개, 그리고 양배추 브로콜리즙. 잘 먹겠습니다.
자, 오늘 143회차 저녁입니다. 뭐 똑같아요. 인메이트 닭갈비 소시지 150g, 청양고추만 마늘맛, 방도 5개, 미니 단호박, 아보카도, 아몬드 뒤에 5개, 달걀 2개, 호박즙까지 잘 먹겠습니다. 자, 143회차 저녁 먹방 끝. 잘 먹었습니다. 자, 오늘 144회차 점심입니다. 오늘은 삼치구이, 생닭가슴살 200g, 망가닭버섯이에요. 처음 먹어봐요, 망가닭버섯. 이거 다 에어프라이어에 돌린 거예요. 그리고 뒤에 쌈장, 양파, 파프리카, 양고추들, 마몬드 5알. 잘 먹겠습니다. 점심 먹방 끝. 자, 오늘 다이어트 145일차 점심입니다. 생닭가슴살 에어프라이에 후추만 뿌려서 구운 거, 버섯, 팽이랑 새송이 후추만 뿌려서 에어프라이, 통마늘도 에어프라이, 샐러리, 파프리카, 아몬드 5개, 양배추, 브로콜리즙. 잘 먹겠습니다. 이번 주 80.7이었어요, 체중이. 네. 이번 주 79.3. 네. 고기역 근량이 24.2에서 24.1로 0.1 떨어졌네요. 맞습니다. 잘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 잘 잡고 있는. 체지방 양이 19.0에서 17.8이 됐어요. 네. 엄청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BMI가 26.4에서 25.9. 체지방률이 23.6에서 22.5. 네. 체지방률은 그러면 1.1kg 빠진, 1.1% 네. 빠진 거네. 내양지방 레벨이 7로 떨어졌어요, 8에서. 네. 기초대사량이, 근육량이 0.01 도망갔는데, 기초대사량이 네. 1703에서 1698로 떨어졌네요. 네.
자, 오늘 다이어트 145일차 저녁입니다. 똑같아요. 뭐 인메이트 닭가슴살 소세지 150g, 청양고추말, 훈제말, 방토 5개, 미니 단호박, 아보카도, 아몬드 뒤에 5알, 달걀 2개, 호박즙. 이거 사과. 145일차 저녁 먹방 끝. 자, 오늘 다이어트 146일차 점심입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천사채 갖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회 먹을 때 거기 밑에 깔려 있는 애인데 그냥 먹으면 완전 꼬독꼬독해요. 해가지고 얘를 당면화 시켰어요. 끓는 물에 천사채 넣고 베이킹 소다 넣고 끓이면 이렇게 부들부들해지거든요. 전 처음이라 좀 많이 탄력을 잃었는데 적당히 부들부들해질 때 하면 되며, 이게 다시마로 만들어가지고 100g을 먹어도 6칼로리. 그러니까 한 봉지에 거의 1kg인데 1kg 이따만한 걸다 먹어도 60칼로리. 해가지고 오징어랑 닭가슴살이랑 달걀이랑 야채 넣고 초무침 해 먹을 겁니다. 비벼줍니다. 조심스럽게. 접시가 작기 때문에. 아, 잘 먹었다.